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항상 이날은 마음이 설레고 들뜨고 그랬던 날이에요. 매년.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중장년층 되시면 그냥 무덤덤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젊었을 때 보면 그거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괜히 마음이 들뜨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무언가를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었었어요. 이제는 뭐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덤덤하죠. 주식시장을 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이 그동안 참 많이 샀었는데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양쪽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11시경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날아간다고 표현할까요? 계속 올라갑니다. 75,7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7만원대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71,2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배터리주 ETF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저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한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더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특히 이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께 기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있고 ETF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있고 비슷하죠 이름이? 또 타이거에서 나왔어요. 미래에셋 KRX 2차 전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동안은 저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외에는 함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못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개별 종목의 10년 후를 어떻게 누가 내다보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주의 개별 종목의 트로이카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가장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어요. LG화학이 현재 시가총액 4위입니다. 57.5조. 삼성 SDI, 9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38조, 38.4조. 그 다음이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떨어집니다. 23위, 16.7조. 이 세 가지 배터리즈 트로이카를 다 합하면 시가총액이 무려 113조입니다. 100조가 넘어가는 이 세 가지만 묶어도 엄청난 규모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개별 종목으로 보면 다 좋아요. 그러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저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ETF의 특징, 장점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우선 코덱스 2차 전지산업 봅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몰라도 옆에 보면 종목 번호가 있어요. 305720 이것만 쳐도 나옵니다. 종목이. 2년 전에 시작했어요. 2018년 9월 12일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또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둘 다. 타이거 KRX 2차 전지는 시작한 지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제가 선택한 종목과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한 거에 비하면 현재 2년이 조금 넘었죠. 15,000원. 그러면 약 50%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약 50% 정도의 수익을 올렸네요. 만 원에서 15,000원으로 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올해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두 배 가까운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세 가지가 트로이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또 배터리 완성품 제조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이세 가지 종목을 약48% 담고 있어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31%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 시작한 타이거 KRX 2차 전지는 무려 76%나 담고 있어요. 저는 무엇을 봤나 하면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완성품, 배터리 완성품 업체를 비중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에코프로가 있어요. 소부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주에서도 소재, 부품, 장비주가 상당히 개별 종목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IT, 전자, 기통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소부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만들어냅니다. 양극재, 음극재. 이거를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또 포스코, 포항제철 알고 계시죠? 포스코 케미칼은 그 포스코에 들어가는 핵심 설비들, 각종 그 관련 보수 시공도 하고 내화물 생산도 합니다. 내화물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 그대로 화력에 견딜 수 있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질때 벽돌 쓰죠. 그러나 여기에 쓰는 벽돌은 다릅니다. 내화 벽돌이라 그래서 아주 높은 고온에도 견디는 그러한 내화 벽돌이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다 내화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리업체, 비철금속, 제철, 제강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회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 또한 양극 소재도 만들고, 2차 전지 소재 만들어내고, 또 에어필터, 청정필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소재 부품 장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터리 완제품으로 해서 수출하는 회사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했나 하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어제 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약그세 종류를 종목을 31% 담고 있어요. 반면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48%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이 종목 ETF를 매수를 했는데 14,8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얼마 갑니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14,800원에 매수했는데 15,065원. 조금 올랐네요. 근데 이것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오르고 내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종목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목 선정을 하면요.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니 뭐 며칠 만에 몇 프로 오르고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시작했지만 타이거 같은 타이거라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보다는 타이거 KRX 2차 전지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2년 전에 만들어졌고 현재 이세 종목을 31%를 담고 있어요. 대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KRX 2차 전지는 두달 전에 새로 시작을 했는데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세 종목을 76%나 담고 있어요. 그리고 ETF는 항상 매년 리밸런싱을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항상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확고하게 픽스가 된 게, 고정된 게 아니죠.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대부분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보다는 타이거 KRX 2차 전지가 좀더 나아 보입니다. 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저는 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배터리주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개별 종목도 좋지만 이러한 좋은 종목들을 한꺼번에 묶고 있는 이러한 ETF 종목들이 좀더 안전하게 오래 갈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